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온화한 바다의 표정을 보니 오늘도 원활한 조업이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은 해무가 유입되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무더우니까요.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수분 섭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대산 해무 CCTV 보시면 해무로 시야가 흐릅니다. 다만 걱정할 필요 없겠습니다. 한 시간 후에는 해무가 모두 사라지면서 탁 트인 수평선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해운대 해무 CCTV입니다. 푸른 바닷물이 모래사장으로 잔잔하게 밀려 들어오고 있고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네요. 물결 0.3m로 잔잔하고 바람도 초속 3m 세기로 가볍게 불어오겠습니다. 포항 해무 CCTV 보겠습니다. 호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물의 움직임이 거의 없네요. 물결 0.1m에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아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겠습니다. 조석 정보입니다. 서해안에서 오후에 발생하는 고조 살펴보시면 안흥 오후 7시경 519cm, 인천은 오후 8시경 719cm까지 바닷물이 차오르겠습니다. 조류 정보입니다. 성모수도 보시면 오전 9시 이후 두 번의 최강유속이 나타나겠습니다. 오후 12시 20분경에 2.3노트 세기로 물이 빠르게 흐르겠고요. 이때 유향은 서남 서쪽이 되겠습니다. 이후 오후 7시경에 2.2노트 세기 동북동 방향으로 바닷물이 연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동해 포항 인근 해역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기간은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하며 훈련 시간은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08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항해 및 조업선박은 훈련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